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제가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니. 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내버려두면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두면 길 잃고 혼미한 자리에 빠지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에게 그 목자의 음성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한 무리가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 앞에 나오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목자 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한 무리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 중에 이 한 무리가 되는 것. 그럼 아무리 뭐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우리가, 한 우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한 무리가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 1일 날 금식 수련회 때도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 다음 7절도요.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알기로 금식은 이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금식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비록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이 금식을 그렇게만 단절 짓지 말고 이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이거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관계는 뭐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이 교회를 출석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두 눈 부릅뜨고 이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관계인가? 제가 이런 걸 갖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몇 주 전에 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부녀였던 여주인공 안나 카레리나가 기차역에서 젊은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가지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데요. 문제가 뭐냐? 막 너무나 몰두해가지고 뭐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그 결말이 왜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느냐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 순수한 사랑을 했는데 왜 그 사랑은 그렇게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느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고려대 그 서경중 교수님이라고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남녀, 두 남녀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안나와 브론스키 백작이 보여준 그 사랑은 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내 욕구가 충족될 수만 있다면 남편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날 행복하게 해줄 그 젊은 백작을 만났기 때문에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출발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사랑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강력한 특징이요. 그런 사랑에는 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이 제자리만 맴도는 사랑이기 때문이었다. 아,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욕구 충족에서 오는 행복감은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알지만 그 신혼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가지고 그 미혼 때의 외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 욕구가 다 채워져서 막 이게 막 꿈나라를 헤매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결혼하고 한 30년 된 사람들이 막 신혼처럼 죽고 못 살고 막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그건 추태예요, 추태. 추한 거예요. 이 욕구 충족이 채워져서 생기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식어진 불꽃의 자리에 성숙한 다른 것들이 계속 채워지면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 불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직 그 욕구 충족이라는 그 하나 목표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식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이 행복감이 욕구 충족에서 오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또 그게 또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그 브론스키 백작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 집착이 심해지면 또 남자는 그게 얼마나 또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집착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으로 연결이 되고 상대방을 향한 증오심은 자기 학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살로 끝나게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안나가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데요. 중요한 건 그 자살은 장소예요, 장소. 어디에서 자살했다 그러죠? 기차역에서 자살했어요. 어디서 만났다 그랬죠? 그 기차역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뭘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게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사랑했는데 한 걸음도 진도가 안 나간 사랑이에요. 만난 기차역에서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랑. 톨스토이가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 아,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제 아내와 저와의 그 관계 많은 것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러분, 원래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전교회적으로 사모하고 또 영적인 목마름의 회복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목말라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캠페인도 하고 또 2주 동안에
전 성도들이 지금 금식하며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온전한 새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 수련회를 가지면서 갈망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열심조차도 이게 지금 안나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욕구 충족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 계속 이것만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건 반드시 비극을 낳습니다. 온통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안나가 그 젊은 브론스키 백작에게 요구하는 그런 같은 그 대상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끝간데 없는 내 욕구 충족으로만 신앙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욕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욕구 충족만을 치닫는 신앙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서 제가 인용해 드린 것처럼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양이 우리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열심히 금식을 통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공동체에서 꽃피워져야 돼, 공동체에서.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나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고 분당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진 비전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 저는요, 이걸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게 좀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절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강력한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출발부터 같이 지금 그들과 같이 호흡을 했는데 그 강력한 지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럼 2절에서 이렇게 그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면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잠깐 쉬자. 이제 잠깐 여유를 가지면서 중단하고 행진을 중단하고 좀 전열을 가다듬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 강력한 종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오히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뭐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모세라는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그들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목표로 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비극이 뭡니까? 너무나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또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1대를 넘어 2대로 가고 2대를 넘어 3대로 가면 거기에 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너무나 그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막 두고 보자는 사람 많습니다.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아, 사실 전 그게 제일 두려움이에요. 뭐 현역으로 뭐 열심히 안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 여전히 이 교회는 지도자 단임 목사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목표로 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개척한 단임 목사가 사라지고 나서 이 교회가 또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하자는 게 지금부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설교하는지 크게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다. 지도자 모세가 죽어도 전진해라. 그게 지금 중단할 거리가 아니다. 니들은 니 길을 가면 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던 대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왜 비극이냐.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과 사랑을 통해 어떤 생산적인 또 성장을 위한 이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욕구 충족. 모든 불륜이 가지고 있는 비극을 예고하는 출발부터 비극의 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륜만 그런 비극의 씨가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가정들 여러분 지금 부부가 한 30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전혀 성장이 없다. 뭐가 문제겠냐고요. 그저 욕구 충족 아닙니까? 돈 잘 벌어다 주고 애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고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늘 우리 생각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주신 이 목적, 목표 이게 뭘까? 그거에 대한 답이 떨어지는 순간이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요. 그 사람이 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제가 또 경험을 했는데요. 아, 이번에 저희 막내가 바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재수 안 하고. 그래서 6년간의 긴 우리 집안의 입시가 다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미국 계시는 어머니가 연세가 95세가 되셨잖아요. 10년 동안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막내가 대학 가는 걸 너무 그 기념하면서 미국 할머니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10년 만에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미 그 산호세 집회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산호세를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 산호세에 제 아내 대학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이 이제 여기를 방문했다 하니까 참 고마운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의 그 부목사님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가족이 왔다고 막 얼마나 여기 구경을 잘 시켜주고 그 막 그냥 그 스탠퍼드 대학도 구경시켜주고 막 또 막 축복도 막 부어주고 꼭 이 학교로 그 유학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도 빌어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글쎄 뭐 빈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스탠퍼드도 보여주고 막 기념품도 사주고 또 막 금문교도 막 가고 막 하여튼 막 스케줄 빡빡하게 여기 구경을 다 데리고 갔는데요. 저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가족이 구경 다닐 때 저는 숙소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방도 따로 했습니다. 뭐 어차피 다섯 명이니까 한 방에다 못 쓰는 거고요. 저는 가족들이 뭐 구경 다니고 할 동안에 저는 집회하면 집에 돌아가지고 그냥 묵상하고 아니면 운동화 신고 그 주변을 또 그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한 3, 4일을 보냈거든요. 다 그렇게 보내고 이제 어머니 계시는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막 전부 막 선물도 받고 뭐 스탠퍼드 옷도 받고 뭐 무슨 뭐도 받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집회만 하고 왔습니다. 뭘 또 받았다 치더라도 다 또 바로 또 상담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이게 나는 이게 산호제를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숙소 교회 비행장. 이게 뭐 이 산호제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막 그냥 구경한 것도 많고 사진도 많고 막 지들끼리 사진 찍은 것도 보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섯 식구 중에 산호세 방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은 저예요. 왜? 저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관광하고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뭐 취미 뭐 그런 거 없어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재미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기 전에 교회 가고 집에 오고 교회 가고 집에 오고 이것밖에 안 하고 집에 오면은 또 저는 새벽에 여러분 한 2시 반, 3시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밥 먹고 자야 돼요. 난 밥 먹고 바로 자요 또. 그게 우리 아들이 보기에 야 참 인생 정말 재미없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에 이제 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대화를 못 나눴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가면 내 이야기를 꼭 하려고 그래요. 너 아빠가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냐? 나만큼만 재미있게 살아봐라 나중에. 그러면 네 인생 성공이다. 나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봤습니다. 뭐 취미도 없고 뭐 노는 거 별로 없고요. 뭐 유일하게 이제 영화 한 번씩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오락이 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저는 초저녁에 자고 집사람은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부부간에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오래 사는데 또 뭘 그렇게 또 뭐 신혼처럼 대화할 건 뭐 있습니까? 할 얘기도 없고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요 그냥. 이 겉보기에 이게 뭐 무슨 재미로 사나 싶지만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저만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구역 모임인 다락방이 가져야 될 목표가 뭡니까?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지금 우리 시작하고 있는 구역 모임 다락방 이번에 그 다락방 공동체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목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 이 목표가 있어야 그 다락방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우리 다락방이 구호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표가 있는 공동체, 목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이제 2절서부터 9절까지 길게 말씀을 주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 말씀을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쭉 9절까지 주십니다. 맨 마지막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9절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연이어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에, 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새로 부임한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자기 정견 발표한 거 아닙니다. 내 스타일은 이래, 나는 모세랑 이런 게 달라, 정견 발표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임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성경 구절만 추려가지고 방송실로 토스를 해줘요.
꽤 많은 성경이 인용이 되는 걸 매주마다 봅니다. 그리고 1부 예배가 딱 끝나면은요, 바로 후삭 내려가가지고 1부 때 제가 인용하지 못한 성경이 떠올려지면 그걸 후삭 추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방송실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사람이에요. 막 초읽기를 하는데도 이 구절은 꼭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뜨거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이 시간은요, 강연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고려대 석영중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해박하고 강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강의 들을 것 같으면 강의 들으시지, 저 같은 어설픈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들으러 오셨냐고요. 이거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 헛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 읽어놓고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제가 여러분 30몇 년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그런 얘기 한 적 봤습니까? 누구 찍으세요, 찍지 마세요, 그런 말 한 적 봤습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보수고 내가 진보인 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뭐 진보에게 주셨든 보수에게 주셨든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색깔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에서 뭐 모임할 때 복잡한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홀로 서기 그리고 함께 걷기, 뭘로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10절서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갈 명령이 나오고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고요. 이 순장님들,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주중에 많이 묵상해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 좀 손해보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대화하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함께 걷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내가 정했지만 흡족합니다. 홀로서기, 함께 걷기. 다락방 한번 가보세요. 홀로 서기 없이 다락방 가면요, 그 한 달을 못 나가요. 제가 지금요, 분당을 개척하고 17년째 지금 18년째 다락방을 개편하는 걸 참여하고 또 지도하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워요. 이게 컴퓨터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꼭 다락방에 이상한 사람 하나씩을 어떻게 자로제는데 하나씩 배정을 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맛이 간 사람 하나씩 딱딱딱 배정이 돼요. 이야,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 그 구형 모임에 가서 한번 쓱 둘러보세요.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럼 자기예요, 자기. 아, 이게 아무도 없으니 내가 맛이 갔구나.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요, 내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는 조교로 그 이상한 사람 하나를 배정해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격으로 상대하면 100% 관계 깨져요. 말씀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람 대하고, 말씀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람 용서하고, 말씀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 훈련으로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 관계에 이게 적용이 돼서 내 인격으로 대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상대방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다락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는데요.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뭘 명령하는가 보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응답하는가 하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지목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끝난 상태예요. 자기 몫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미 니들이 땅 분배가 니들 몫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착하지 말고 자녀와 가족들을 여기다 두고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안나와 브론스키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안 갑니다. 왜 가야 돼요? 우린 지금 다 끝났는데 내 남의 지파를 위해서 왜 목숨을 겁니까? 그랬으면요 가나안으로 진입도 하기 전에 지리멸렬,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미친 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 이 15절이 갖고 있는 이 정신, 이걸 갖고 있는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미 땅 다 배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을 잘 도와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어느 그 글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미국에는 막 이제 그 성탄절 전후로 선물이 막 엄청 많잖아요. 우체국이 막 굉장히 이제 붐비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줄이 막 굉장히 길어요. 이 할머니가 맨 끝에 서신 거예요. 그 젊은 직원이 보기에 그 안쓰럽잖아요. 가서 이제 안내를 도운 겁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 우표 두 장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 할머니, 그러면 이 줄이 너무 긴데요, 여기 그 기계에다가 동전 넣어도 우표를 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줄 서지 말고 이 스탬프 기계로 오시면은 이 우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거 나도 알아요. 아시는데 그 줄을 섰대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자, 들어보세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트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셨느냐고, 요새 허리 아프신 것은 어떠시냐고, 손자들 잘 있느냐고 묻지를 않잖아요. 이 웃기려고 쓴 글 같은데 나는 그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 그 기계에다가 돈 넣으면 금방 우표를 찾는데 그 줄을 길게 서면서 그 안부 묻고 격려 좀 받고 싶어하는 이 연세 드신 할머니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구역 모임 소그룹 다락방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 다락방에만 오면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결론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 그 찬양대 연합으로 칸타타를 했지 않습니까? 매 칸타타마다 저는 감동을 받는데 작년 겨울 마지막 그 연말도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저는요 그 칸타타가 끝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오전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곡이에요.
찬양의 심포니라는 그 곡을요, 조금만 과장하면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계속 리와인드 하면서 그거를 듣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한 대목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찬양이요, 제목이 찬양의 심포니예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를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상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휘봉을 드시고 지휘대석에 계세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그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계절이 등장하고 좀 있으면 태양이 등장하고 새벽이 등장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파도가 나옵니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내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다가 막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피조세계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으로 함께 찬양하고 심포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빗방울조차도 파도소리조차도 심포니 지휘자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제가 울었던 두 번째 이유, 피조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불협화음을 내는 존재 인간들, 하나님에 대하여 끝간데 없이 반항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내 당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이 부조화, 끊임없이 들려지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소리,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연약해서 그냥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받아가지고 허덕거리고, 온 피조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내가 슬퍼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오늘 결론은요, 이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오, 참 찬양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휘봉을 들고 계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거기에 하모니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머리로 한번 그리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들으심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이 소망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가서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버지, 저도 저 피조 세계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상대방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휘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그를 용납하도록 지휘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대인관계거든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 지휘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휘에 의해 가지고 온 우주만물이 소리치며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뭐냐? 존귀, 존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온 우주만물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다락방,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이대로 녹아 이 찬양으로 이번 학기 내내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렇게 은혜가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사랑과 격려해 서로를 겸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중요한 게 그 다음 가사예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꿈이 있는 공동체, 비전이 있는 공동체, 목표가 있는 공동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성격과 기질 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안나와 같이 온 인생을 다 걸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자살이라는 너무나 비극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만나는 사랑이라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만남에는 상대방에게서 좋은 걸 내가 얻어내고 뜯어내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정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부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이런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아버지 조명해 보며 저희 가정을 조명해 보며 분당 우리 교회를 조명해 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건강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계시는 공동체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한다면 목자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고 혼미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아버지, 우리가 혼란함을 가지고 인생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분 앞에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는 사랑은 성장이 없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두렵게 경고로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끝간데 없는 우리의 어떤 탐욕과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켜달라고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미 확보된 그 지파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땅 배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도우려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저들도 다 누릴 때까지 손해보고 희생하며 그렇게 꿈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다락방이 이곳저곳에서 이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목표를 갖고 꿈을 가지고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렸어.